아, 너무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다. 다 민말이었던 거예요? 어, 새로운 팀인가? 생일 선물로 받은 거. 아, 진짜요? 그거 뭔지 알아? 알 필요 없어. 야, 왜 이렇게 크게 그린 거? 그동안 그린 거에 비해서 더 크잖아. 아, 그게 내가 처음에 뭐야? 그거를 가늠하지 못하고 크게 내가 백화점에서 주스 하나 사는데 가리려고 이랬는데 보여, 뭐가. 이 아이를 품고 있는 것 같은데요? 굿즈 같아요, 굿즈. 캥거루 같잖아. 이거. 그걸 왜 보여주는 거야? 뭔지 모르고. 오빠. 잘 보여줘, 저. 오빠. 언제 적이에요? 어, 누구 닮았어? 약간. 약간 뭐. 아니. 누구 닮았어요? 오빠, 언제 적이에요? 대학생 때. 항상 저러 다녔던 건 아니고. 멋쟁이세요. 전날 저랬는데. 친구가 디카를 사서 셀카라는 기능으로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래가지고 찍힌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뭐 방송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었지. 이렇게 유출이 되거나 사람들이 돌려보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. 패셔니스타인데? 저 때 막 그거 유행할 때 아니에요 그러면? 미안하다 사랑하다 사랑한다. 와! 어? 그럼 그때인 거 비슷한 느낌이 약간 옷이 미사 느낌인데? 미사는 2003년인가? 비슷한 때긴 하다. 내가 제대할 때쯤에 미안하다 사람을 봤습니다. 아니 어쨌든 대기업에서 낸 브랜드 그 대기업에서 낸 그 옷이에요? 브랜드의 응. 브랜드가 강남대로 한복판에 강남역 한복판에서 마네킹 입고 있었으면 그거는 밀었다는 거잖아, 그지? 내가 막 독특한 취향으로 막 뒤져가지고 저걸 찾아낸 게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저걸 보고 그냥 산 건데. 어, 잘 어울려요, 오빠. 아, 이게 안경이 약간 좀. 돼지섭 누구냐? 돼지오다노? 지오다노 아닙니다. 그럼 뭐 어디 거야? 후아유? 후아유? 그때도 후아유가 있었어? 후아유야, 후아유. 저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? 조그맣게 다시 찍어드릴게요. 재판. 근데 너무 예쁘다. 너 갖고 싶어? 아, 근데 괜찮아요. 기묘한 반응인데? 긍정과 부정이 한꺼번에 나오는데? 매니오를 지금 표정으로 봤어. 어, 약간 이모티콘 어. 책상 위에 서 있는 것 같아. 민민이가 어, 진짜. 그러네. 얘가 감성적인 것 같아. 잘 맞춰야겠네. 야, 표정으로 매니오를 표현했어. 아니야. 와, 어, 오빠 살 빠졌네요. 인간 이모티콘. 뭐가? 얼굴이 약간 살 빠진 것 같아. 아닌데. 주말에 너무 많이 먹었는데. 주말에 안 갔다 와서 그런가? 어디? 중계? 중계 가도 먹잖아. 광고보다 더 먹었어. 이거 우리 단체 티로 만들까 지금 하고 있어. 벤츠? 단체 티. 아, 단체 티? 귀가 안 좋으세요? 벤츠 티라고 하는 줄 알았어. 벤츠 티? 단체 티 괜찮다. 근데 크기는 좀만 줄여서. 괜찮다? 어, 괜찮다. Nope. 눈은 혐오를 말하고 있는데 언니 입으로는 크기는 괜찮다. 우리 말했어. 그냥 조그맣게 해요.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 있어. 야,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놔뒀으면 입을 때 이게 지금 가릴 수가 있는데 딱 가운데 있으니까. 아니 언제 가운데 안 했어요? 가운데 했잖아. 가운데 내가 있었나? 배노다. 근데 너무 사람이야. 근데 잘 그렸다. 누가 그렸대? 누가 그리겠어. 언니가 그린 거야? 어. 오, 잘 그렸다. 우리 모든 굿즈는 조혜정이 그려. 괜찮다. 저번에 그려줬잖아. 응, 그거 알렸죠. 근데 이거 팬이 만들어줬다며. 아니야. 뭘 듣고 계셨던 거예요? 오빠, 저도 오빠 그렸어요. 똑같이. 그려, 잘 그렸죠. 내 눈썹이 이래? 오빠 눈썹? 그 오빠 좀 짧아요. 짧다고? 나 안 짧은데. 제발 좀 멈춰, 너의 처먹. 뭐라고? 저는 돼지니 협조 좀 해주세요. 나란 새끼, 새끼다 먹는 새끼. 새끼다 먹는 새끼. 야, 잠깐만. 코끼리는 왜 보낸 거야? 뜬금없이.